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재테크 정보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죠? 손에 잡히는 재테크에서 꽉꽉 채워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도 친절한 설명을 대해줄 프라임어셋 최원진 팀장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소식 어떤 내용인가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 예금금리는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4대 시중은행에서는 4%대 예금이 사라졌고 인터넷 전문은행들도 금리 인하에 나섰는데요. 이제 금리가 연 4%를 넘는 예금 상품은 지방은행을 통해서만 구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방은행 예금 상품에 대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중 4대 은행 금리, 예금금리 자체가 좀 하락하고 있고 이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좀 먼저 들어볼게요. 작년 5%까지 올랐던 시중은행 예금금리가 뚝 떨어져 최근 3%대까지 하락했습니다. 최고금리 기준으로 우리은행은 3.80%, KB국민은행은 3.62%, 신한은행 3.59%, 하나은행 3.50%로 4대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는 3% 중후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 1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음에도 금융권에서는 가파른 예금금리 하락세가 관측되고 있는데요. 예금금리의 하락폭은 대출금리보다 더 컸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은행과 수신 경쟁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가계들의 대출 수요가 줄어들고 있고 은행도 굳이 예금금리를 높여 자금을 끌어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행이 현재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부도 사태 등으로 국내외 긴축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장금리 하락이 이어지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와 여론의 돈잔치 비난에 은행들이 스스로 대출금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으로 이럴 경우 은행들은 이자 마진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예금금리 인하폭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시중은행의 예금금리가 낮아졌고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지방은행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방은행만큼은 아직 4%대 예금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 말씀인데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네, 지방은행에서는 아직 4%대 예금 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데요. 먼저 대구은행의 DGB 주거래 우대 예금과 DGB 함께 예금은 기본금리는 각각 3.40%와 3.60%이지만 목돈굴리기 예금 최초 가입 조건과 평잔 실적 등의 우대 조건을 충족하면 최고 4.05%의 금리를 제공합니다. 광주은행과 부산은행은 프로야구팀 성적과 연계해 최고 4.05%의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광주은행 기아 타이거즈 우승 기원 예금은 기본금리 3.80%에 기아 타이거즈 성적에 따라 최고 0.25%포인트의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으며 기본금리 3.35%인 부산은행의 가을야구 정기 예금 역시 롯데자이언츠 성적과 연동되어 최대 0.7%포인트의 금리를 더해줍니다. 전북은행의 JB 1, 2, 3 정기 예금 역시 기본금리 3.4%의 우대금 조건을 달성할 경우 최대 4.0%의 금리로 예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사실 그런데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이제 지방은행 거래하는 게 좀 낯설 수도 있거든요. 지방은행에 대해서 좀 잘못된 상식을 갖고 계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 이번에 좀 제대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방은행이란 지방 도시에 본점을 두고 그 지역의 기업이나 일반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금융활동을 하는 은행을 말합니다. 지방은행이라고 하면 저축은행처럼 이 금융권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지방은행 역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의 4대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1금융권에 속합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지방은행의 점포가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누구나 은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부분 은행 업무가 비대면 채널에서 이루어지면서 점포 수가 대폭 줄어들었지만 수도권에는 지방은행의 신규 점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대구은행은 지난 1월 경기 성남에 기업특화 금융센터를 개점하는 등 전체 수도권 점포를 9개로 늘렸으며 부산은행도 지난해 7월 경기 평택에 신규 지점을 오픈하는 등 지방 세익을 벗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저기 뭐 요즘은 잘하면 수치면 상한가인데 뭐 연 4%도 안 주는 이거 지금 예적금 이거 지금 이거 저축하는 게 맞습니까, 팀장님? 네. 아무리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일정한 비율의 저축을 유지하는 것은 저는 필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시장은 주가가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있고 경기 침체 가능성 또한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는 가계의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이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이때 저축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저축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수익을 제공하며 주식이나 기타 투자 자산에 비해 변동성이 낮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예금과 같은 저축을 포함시킴으로써 시장 변동성에 따른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저축은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축을 통해 언제든지 자금을 빠르게 사용할 수 있어 투자 기회를 놓치지 않고 즉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경기 침체가 계속 예상되는 시기에도 새로운 투자 기회를 포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결론적으로 포트폴리오 내의 안전 자산으로 저축을 가져감으로써 전체적인 리스크를 낮추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대처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고금리 예금 상품 가입할 때 주의할 점들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예금 가입 시 최대 금리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대 금리 조건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최대 금리가 높을수록 까다로운 우대 조건을 제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고금리 예금으로 갈아탈 때는 20일 영업일 제한에 대한 주의도 필요합니다. 거래가 없는 금융사에 신규로 예금을 가입할 때에는 입출금 통장을 먼저 개설해야 하는데 입출금 통장의 경우 영업일 기준 20일 내에는 한 개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주말 공휴일을 제외하면 한 달 하나만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체크하지 않는다면 고금리 특판 상품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예금으로 갈아탄다고 무조건 이익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예금 상품을 중도 해지할 경우 약정된 이자를 제대로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정기 예금을 새로 가입할 때와 중도 해지할 경우 어느 쪽이 이익인지 비교해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끝으로 금융소득조합과세 및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박탈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예금이자가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15.4%로 분리과세되는 게 아니라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과세되며 금융소득을 포함한 연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도 사회적으로 전환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